국민의힘 소속 경북도당 당원 1만 명의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민심이 당심을 바꾸고 있다면서 줄 세우기 투표를 배격하고 소신 투표, 자유 투표의 분위기를 조성해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홍 후보의 대구 경북 비전 5대 공약이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준표 후보를 대신해 지지선언에 참석한 강석호 중앙캠프 총괄본부장은 대구와 경북에서도 대역전이 되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됐다면서 11월 1일 시작되는 당원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주위 지인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